미나상 오하이 고자이마스. 오늘 밖에 외부 행사가 있어서 화장을 좀 했는데 아까워서 켰어요. 한해한해 나이를 먹어가면서 모습이 초라해지고 초췌해지는 건 있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냥 사는 거지. 제가 나이를 먹는다는 느낌을 가진 거는 40대 중후반이죠. 처음에 앞머리에 흰 머리가 이제 여기 나잖아요. 그럼 뽑아. 조금 뽑다가 애들 보고 이제 100원씩 주고 시켜. 그러다가 너무 심해지면 참는 거야. 염색을 하긴 좀 두렵고. 참아보다가 여기 앞에 이쪽이 좀 주로 하얘져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하고 다녔더니 나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사람들이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염색을 시작했지. 염색을 하고 여자들은 또 파마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막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되는데 한 달도 안된 간격으로 이제 처음에 오징어 먹물도 하다가 그 해나로 세 가지 색깔 조제를 하다가 해서 뭐 계란도 넣고 식초로 넣고 그러니까 머릿결이 그렇게 상하진 않았어요. 하다가 어느 순간 2017년에 뉴욕 가서 박람회 할 일이 있었는데 직전에 이제 파마를 한 거예요. 미국 가겠다고. 열흘 보름 있다가 이제 갑자기 거기서 파마가 풀어지면 초췌해지잖아. 근데 파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금방 또 염색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염색을 못 했지. 그리고 갔다 왔더니 하얘진 거야. 앞에 여기가. 그래서 또 친구 만날 일이 있어서 나갔더니 야, 넌 그게 더 낫다는 거야. 그래서 에휴, 난리가 있겠어 하는 소리지. 근데 염색을 안 하고선 그냥 버텨보자 시작했어요. 2017년이면 지금 뇌관갑이니까 한 4, 5년 전이니까 50, 7, 8세쯤? 뭐 그랬는데 안 해도 되겠다 싶은 거야. 그리고 내가 직종이 직업이 좀 예술 쪽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교사라든지 어린아이 상대, 뭐 아픈 사람 상대 이러면 염색을 그분들은 많이 요양사 같은 분들은 기필코 염색을 필수로 하시더라고요. 나이 들어 기운 없어 보이면 안 되니까. 근데 여전히 뜨개질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길게 1, 2분 동안 포즈를 취하면 이게 썸네일이 잡혀요. 그래서 그냥 다녔는데 저는 괜찮아 편하니까 파마나 어쩌다 하면 되고 그닥 파마도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이제 머리에 힘이 빠지고 늘어지니까 점점 자주 하게 되긴 하죠. 근데 간혹 혹자는 그 생각하지 않고 말하시는 분 있잖아. 그냥 말부터 나오는 머리 왜 그러고 다냐? 선생님 머리가 왜 그래요? 염색 좀 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친근해서 친근하다고 느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뭐 놀래키진 않아요. 그냥 개성이 있다. 그래도 10명에 9명은 멋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한 명이 좀 걱정스러운 태도로 너무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나는 나름 만족. 환갑인데 머리 하얀 게 정상이지. 라고 지나치고 있어. 오늘은 플리마켓이 두 군데 있는데요. 신기하게 기가 맞아 떨어진 게 뭐냐면 여기 송파구 풍락동 예대 공방 자리 앞이 공원이에요. 공원이라서 이사도 안 가게 됐고 그래서 뭐 주말에 일요일 날 공원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두런두런 나오시는 편이라 플리마켓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동네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 그랬더니 잘못 잔것 같다. 맞다. 좋다고 하셔가지고 딱세번 개최를 했어요. 목요일에 한 번, 그래서 평일날 하지 말고 직장인들이 노는 날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일요일에 두번 하고 두번 비가 왔어. 근데 내가 이 동네 협의체 단톡방이 있어. 100명 정도 되는. 거기다 이제 광고를 했지. 이만저만한 거몇 시부터 몇 시까지 플리마켓 산다. 그리고 사진도 몇개 올리고 그랬더니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오프라인은 절대 온라인을 이길 수 없어. 온라인이 요새는 대세야.
전부 다 핸드폰 갖고 있잖아. 실이 없어.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보시는 거야, 핸드폰으로. 스마트폰 보시고, 찾아오신 분도 있고, 그게 이제 우리 풍락동 도시재생센터, 여기. 임원들이 보신 거야. 회장, 뭐, 분과장, 상우 회장님들, 이런 분들이 보셔가지고, 엊그저께 목요일에 회의를 했어요. 제가 문화예술분과장 회의를 맡아서, 그게 평일, 목요일 5시라서 좀 애매해. 그래서 수업이 내가 4시에 끝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여기까지 정말 날라오는 거야. 전철역에 자전거를 놓고, 뭐, 먼 거리는 아니지만, 시간이 늦지 않으려고, 되게 그러고서 오죠. 왔더니 이제 회장님이 얘기를 하시고, 문화예술분과장님이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마이크 나한테 온 거야. 그래서 올 초부터 공모 한 번은 안 했지만, 지금 공모 사업 진행 중에 거의 완료 상황이거든요. 뭐, 크지 않은 액수지만, 그림 그리고 고전 읽기 옛날 책. 내가 옛날 책을 되게 좋아해. 너무 심각한 거 말고, 뭐, 홍길동전, 뭐, 이런 거 6권 사가지고, 지금 사랑손님과 어머니를 읽어요. 그리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읽지 뭐. 그리고 어머님들 6~7분 오시면 마음 나누기를 해. 그간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뭐 이런 거. 꼭 힘든 얘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서로 이제 안부 묻기 형식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백제, 고구려, 신라, 삼국시대 미술 중에서 좀굿 디자인 될 만한 거를 오일 파스텔하고 물감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앞에 나와서 자기 그림에 대한 크리틱을 좀 하라고 스토리를 좀 시켰어. 그랬더니 몰라, 다른 분들 속내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게 주목을 받게 된 거야. 귀가 맞아 떨어진다는 느낌은 뭐냐면, 내년에 송파구청 시행 사업이 플리마켓이 있대요. 분명 여기 백제문화공원에서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내 사무실이 있으므로 여기를 전진 기지로 활용해서 좀 책임을 맡고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되게 희망적으로 저는 봤어요. 뭐, 우리 동네는 역사적으로 스몰 지역이고 되게 그동안 안 좋았어요. 1990년에도 아산병원까지 잠겨가지고, 우리 살던 빌라가 그 이후에 재건축이 된 것도 있지만, 그 동네 물잠긴 동네에 뭐 평생 이렇게 뭐 84년에도 잠기고 90년에도 잠기고. 근데 정주영이 그때 화가 나가지고 송파구청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이 재반 사항을 수정을 했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다시는 물에 잠기지 않게 됐어요.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그 일반 인식이라는 거 있잖아. 그게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지. 깨지질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랑 성내동이랑 좀 꺼지고요. 여기서 이렇게 절로 가다 보면 여긴 풍납 2동. 길 건너 풍납 1동이 있어요. 여기 경계선을 저쪽으로. 천호동까지 조금 낙후된, 그리고 문화재 보호지역이라 재건축도 안 되고 형성이 좀 어렵죠. 그랬는데 지금 송파구청에서 신경을 어떻게 쓰냐면, 여기는 백제고도다. 토성, 몽촌토성의 역사와 스토리텔링이 있다. 이렇게 주목하게 돼가지고, 바람들이 풍납,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행사와 예산들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지만, 사람을 끌어모으고 꼬이게 하려면 가장 요새 돼도 되는 게 플리마켓이에요. 그 아나바다 운동으로 시작돼서 집에서 내가 안 쓰는 것과 다른 사람이 쓰던 것을 교환하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일본에 30년 전에 갔더니 플리마켓이 시청 앞에서 열리더라고. 그래서 나도 선반 같은 거 사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부모님 그 윗세대는 남이 입던 옷을 좀 꺼려하고, 남이 쓰던 거 가구나 옷에 무슨 뭐 죽은 사람의 홀령이 깃들어 온다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꺼려했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예전에도 그런 거 있잖아. 건강한 아이가 입던 옷은 괜찮다. 그래서 당근, 당신 근처에 뭐 이래가지고 그 앱을 들어가 보면 나도 되게 당근을 잘해요. 조금 썼는데 새 거야. 근데 분명히 나한테는 소용이 없지만 남한테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어. 얼른 내놔. 그러면 그 사람이 알람 설정해가지고 얼른 또 가져가거든. 심지어는 운동화나 저는 여기 도자기 있잖아. 내가 한 작품이나 내가 가지고 있다가 좀 질린 것들. 그런 거. 당근에 무슨 전자제품이라든지 뭐 그런 거 되게 유용하게 저도 많이 얻었고 샀고 물감 팔레트 같은 거 수채화 물감 이런 그냥 있는 거 되게 2,000원에 나오고 근데 남들이 그런 걸 어떻게 찾니? 근데 많이 나눔을 받으러 얻으러 다니다 보면 난 자전거를 타니까 그 당근에서 주어지는 그런 글쓰기 알고리즘이라든지 사진 올리는 그런 컨셉이라든지 이런 걸알수 있게 돼요. 네이버 쇼핑몰을 만들기 전에 거기 강사님이 이러더라고. 네이버 쇼핑 만들려고 하기 전에 네이버 쇼핑에서 물건을 사봐라. 나도 사보기도 전에 쇼핑몰을 만들어서 뭐 그러니까 미리 그런 거 있잖아. 비싼 옷장사 하려면 비싼 옷을 많이 사 입어본 사람들이 잘해. 나같이 비싼 옷안사 입어본 사람들은 그런 걸 누가 사 입겠어? 그런 거 명품백 누가 들겠어? 막 이렇게 사고가 전환되기 때문에 못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좀 힘들죠. 그래서 그 얘기예요. 플리마켓은 내가 중구와 종로구에서 지원금을 받아가면서 놀이터에 공원에 나가 앉아 있어 본 거야. 심지어는 종로상가하고 파고다 공원 있잖아. 그래서 한번 나가면 얼마 줬어. 그래서 8번씩 나가 앉아 있고 물론 조금 날씨가 선선했나? 근데 종로상가 길바닥에 앉아있기 어려워. 작은 애들 데리고 짐 들고 가서 런드커피랑 입던 옷, 가방 이런 거 완전히 1,000원에다 털고 왔죠. 중구에서는 그 공원이에요. 어린이 공원. 공원이랑 충마털 이런 데서 이제 행사를 계속 꾸준히 했었어요. 코로나 때도 했어. 그러니까 노력하고 애쓰고 물론 처음에 가서 뭘 파냐, 팔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저는 기본 원두커피가 있고, 입던 옷, 가방, 그리고 내가 만든 핸드메이드 작업들, 작품들.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계속 뜨개질하느라고 눈이 오락가락. 오늘은 성내교 밑에도 한 건, 뭐 12시에서 3시라고, 4시라고는 하는데 내가 3시에 천호교가 있어서 얘기를 했어, 미리. 두 군데 뛸수 없어서 못갈것 같다. 그랬더니 참여만 하래. 낮에 뭐 햄버거 준다고. 그래서 12시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저기 기획자한테 인사하고 그래야 다음에 또 가잖아. 그래 자전거로 난 이동이 되니까 성내교에서 천호역까지 자전거를 타고 내가 자전거에 실을 수 있을 만큼만 가지고 규모 있게 움직이려고 해요. 오늘 중구에서 알던 영상 감독님이 찾아오신다 그랬는데 내가 플리마켓에 앉아있다 그랬더니 그리로 오신대.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21일 날 날짜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 21일 날 하는 그 미디어 쇼. 콘티를 아직 받지도 않았어. 그거야 뭐 순식간에 그리니까. 그 대신 뭐 감독님한테 얘기해야지 퀄리티 떨어지는 거 각오하라고. 이때까지 찾아오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연락했는데, 딴 핑계만 대고. 그러고 있어요. 뭐든지 잘 해내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으면 인정하고 뛰면 또 괜찮아. 어쩐 여기는 여기 풍락동 도시재생센터 마을 이야기 본가에 백제 와당 그리기 체험을 했어요. 와당이 뭐냐부터 들어가서 이제 석가래 기하의 구조 그런 거좀 설명해드리고 이걸 하나 그렸어. 주머니를 동대문 가서 샀더니 비싸지 않더라고. 이거 6개랑 끈 달린 긴 가방 4개랑 10분이 체험하셨는데, 개수가 모자랄 것 같아서 샘플도 못 해갔어요. 근데 두 분이 안 오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 하고 하나는 남았는데, 끝나고 점심, 저녁도 먹고, 이 유성 매직 있잖아. 옛날에 페브릭 마카로사인데 그중 가격이 비싸요. 유성 매직 12가지 색깔 2세트 사서 나눠서 이제 체험을 했는데,
어딜 가나 이런 교실에는 시니어 분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되게 즐거워하시고, 나는 이런 것도 배워, 저런 것도 배워, 판소리도 배워, 여기 이렇게 하는데, 도시재생센터 좋은 점이 뭐냐면, 거의 구청 예산으로 무료다시피 그렇게 교육을 하시니까, 동네 분들이 굉장히 으쌰으쌰 좋아하셔요. 저도 거기서 미나교실 몇번 했는데, 내년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볼 생각이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영상이 자꾸 생기는데, 아, 가서 오늘 화장했으니까 이야기해야지.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너 모두 내 친구야. 심지어는 우리 사촌 언니들도 열심히 보고 있대. 보고 있는데 이제 피드백을 잘 못해. 뭐 하냐, 어떻게 해봐라, 뭐 이러잖아. 그런 얘기를 잘안 하셔. 그냥 나 있는데 그대로 존중을 해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고맙지 뭐. 미국에서 온 사촌 언니가 있는데 내가 바쁘다고 그냥 진짜로 바빠. 그래서 못 만났는데 만나도록 해야죠. 가까운 데 계시니까. 뭐 여러 가지로 저는 하고자 하는 일이 많이 만족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욕심내지 않는 한도에서 너무 완벽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절충선 있잖아. 한 2를 100으로 120으로 하지 말고 85에서 89 정도 하려고 노력하면 뭐든지 어느 정도는 잘할 수 있대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주저주저 혼자 떠들고 있네요. 아래 인스타 주소랑 뭐 카톡 아이디 정도는 가끔 쓰니까 대뜸 전화하지 마시고 누군지 모르니까. 어제 전철에서 전화 받는데 어떤 남자분이 막 무슨 얘기를 하시는데 못 알아듣겠어. 누구세요? 직책이 어디세요? 어디서 저를 보셨나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왔죠. 모르겠어요. 대중을 상대로 랜덤을 상대로 하는 거 쉽지는 않은데요. 저 나름대로의 적정선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심해서 관계를 이루어 나가면 틀림은 없을 것 같아요. 또 만나요. 돋보기 안경 쓰니까 너무 안 예뻐요. 또 만나요. 대화 맞다지 않네. 바이바이.